네, 대한노인의 불평부지의 3장 보건대입니다. 먼저 오늘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불평부 지회와 가족사랑 산산요양원과의 업무 협약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양측 참석자 소개와 대표분들의 인사말씀 후에 간단한 업무 협약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업무 협약서 서명을 진행한 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자, 그러면 먼저 대한노인의 부평구지회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의 부평구지회 윤성순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양순 총무부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회장님 경무부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무장고 건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산상요양원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상요양원의 정홍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상요양원의 임명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상요양원의 윤혜숙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상요양원의 정민경 사회복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축하의 말씀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의 부평구지회 윤성순 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화돼서 지금은 아마 장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보금자리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노인 생활이 좀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요양원 측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삼상 요양원의 정홍근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야흐로 온 3차례 개나리, 진달래, 또 벚꽃까지 그냥 확하게 피는 아주 좋은 춘삼월입니다. 이 춘삼월을 맞이해서 오늘 폐막식을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성순 회장님께서 특히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복지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그 점에 대해서 감명 깊게 평상시에도 생각을 했었고요. 이 자리에서 Thank you.